성대모사를 왜 하게 됐어? 아, 잘한다 잘한다니까. 이게 제가 연습생 때 연기를 너무 못했어요. 지금 맨날 혼이 나고 이러다가 이거를 좀 극복하는 방법으로 그냥 그렇지, 이병헌 그렇지. 선배나 김명민 선배의 연기를 똑같이 흉내를 냈었어. 그래서 외웠어. 연기를 잘하려고? 네. 그 선배들의 호흡이나 눈빛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내가 많이 내 몸에 습득을 하면 그게 나중에 내게 되는 거야. 가수들도 그래. 그래. 노래 연습할 때 그 사람처럼 부르라고 해요. 발성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 걸 찾고. 네. 근데 너는 네 걸 못 찾을 것 같은 가능성. 마구리가 꼈다.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이거 꼭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찾네. 결혼이 영화 했잖아. 맞아요. 홍보 열심히 해줘야 돼 우리. 아 맞아요. 근데 그것도 형님 우리도 규칙을 자꾸만 했니. 왜 자꾸만 안 지키세요. 아는 사람 다 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 얘는 성대면서 30까지나 했잖아. 선배님 저도 같이. 선배님 제가 저 아직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끈 놓지 마. 나 배우 얼굴이야. 요번에 형님 그 마동석 그래 씨랑 같이 촬영했는데 마동석 씨가 이렇게 한기집션 나오려고 했는데 상해비가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어? 욕심이 마동석 씨를 네가 자르고. 어? 네, 제가. 우리 제작부에서는 마동석 씨 팔이라도 나왔으면 했는데. 네가 나왔구나. 마동석 팔이라도 나왔어야 되는 거. 띵동에서 성공하면 영화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 30분 줘요. 30초. 이렇게 점프가 된다고요? 세로니는 30분 줘도 돼. 왜 세로니에게 형이 그렇게 편애하세요? 세로니는 언젠가는 한번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다정하게 해주는 거야. 아, 미리? 공부하는데 네. 오늘 세로니는 한 편이야. 나는 근데 형님이 이렇게 박동무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근래 처음이야. 태어나서 처음은 아니지 어쨌든. 그거 신기하네.